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제주 직원부입니다. 2024년 새해 갑진년 이 청룡의 해가 시작됐습니다. 자, 우리가 새해 시작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 계획하는 것, 새해 목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마다의 개인적인 목표들 많으시죠? 뭐 건강관리에 대한, 뭐 다이어트에 대한, 뭐 독서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개인적인 목표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또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저마다의 목표와 또 계획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새해에 이 계획들을 세울 때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준비 부족이라고 합니다. 완성된 준비로 작은 준비들이 모여서 큰 목표가 또 달성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러분도 꼭 원하는 목표들 다 이루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인정 아나운서가 개인 휴가로 인해서 저 혼자 오늘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만 사실 또 제 옆에는 저를 또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두 분이 계시죠. 자, 좌영국 리포터, 정정우 리포터 두 분과 함께 오늘 한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좌, 현국. 안녕하세요. 정종, 우예요. 네. 기대가 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좌우 리포터 두 분과 함께 또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좌영국 리포터가 준비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또 제가 또 맛있는 것을 먹고 왔는데요. 또 두 분께서는 이렇게 찬바람이 불면 어떤 음식이 또 생각나세요? 찬바람이 불면 이 정말 불면. 겨울에 찬바람이 불면 구운 고구마. 그렇죠. 왜냐하면 그 찬바람과 함께 그 흘러오는 그 냄새 있잖아요. 그렇죠. 그 코끝을 자극하는 그 달콤한 군고구마의 향. 좋죠. 매력적이죠. 진짜. 네. 그 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또 길 가다 보면은 이 주머니 품속에 이제 쌈짓도 가지고 사 먹을 수 있는 거 바로 그거. 그거. 이거 뭐야, 붕어 모양 된 거예요. 그것도 있지만 같이 옆에 있는 뜨끈한 어묵 국물을 같이 탁 마시면. 그거요. 추워야 맛있어. 입김 활활하면서. 맞습니다.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전해드릴 음식은 다 맛있지만 정말 맛있고 정말 대표적인 겨울 간식들입니다. 왜 이렇게 뜨거우실까?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네. 만나보시죠. 추운 겨울 생각나는 간식 어떤 게 있을까요? 겨울 간식 많죠. 호떡도 있고. 얼마 전까지 다이어트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릴 적에는 그런 거 좀 좋더라고. 그 인행친행이라고. 식빵에다가 그 우리 함께하는 그 아이스크림을 잔뜩 발라가지고. 그렇게 먹으면 참 좋더라. 특대방어빵 같은 거. 그런 거 없나? 막 이렇게 특대방어빵 이렇게 들고 거그작. 좌영국 씨는 먹을 거 얘기할 때 제일 행복하긴 해요. 오늘은 찬바람 불면 생각나는 그 음식. 요즘 가장 핫한 겨울 간식 새끼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제주시 시외버스 터미널인데요. 아니, 맛집도 많아요. 맞아요. 터미널 근처. 식당이 많잖아요, 거기에. 커피 향도 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우와, 여기 지금 제가 지금 붕어빵집에 찾아왔는데 이거 보니까 제가 원하는 특대 방어가 아니고 특대 붕어죠. 그거 드릴까요? 이만한 게 있나요? 진짜 붕어빵인 줄 알았어요. 여기엔 평범한 이 붕어빵에 비밀이 있었는데요. 이곳에선 무려 8가지의 맛의 붕어빵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 주세요. 8가지 다 주세요. 8가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별로 다 시켰습니다. 8가지. 네, 알겠습니다. 다 먹겠습니다. 주문과 함께 각종 재료를 넣은 붕어빵이 구워지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맛은 어떨까요? 붕어빵? 여러분. 와, 그래? 지금 저게 다 종류가 다 다른 거예요? 맞습니다. 도마에다가 이렇게, 난 이렇게 받아본 적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 이 테두리. 맞아. 테두리가 있어. 저거 먹는 테두리 너무 맛이 또 있죠. 그러면 더 많이 먹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헬미 들어있어. 우와. 스마일.
야, 어, 치즈 보세요. 와, 치즈에다가 지금 햄이 들어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햄치즈? 햄치즈 붕어빵입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늘어날 거야? 싶단 말이야. 언제까지 늘어날 건데? 붕어빵으로 면치기. 면치기가 가능하다니. 붕어빵으로 면치기를 하다니. 응? 자, 다음은 지금 뭔가 심상치 않죠, 지금? 색이 뭐가 달라요. 자, 심상치 않은 색이 그냥 겉을 지금 물들이고 있는데 향은 매콤한 그 우리 엄마가 만들어준 진미채 반찬의 향이 싹 도는데 그냥 진미채로 비교해도 되는 그런 향이 나요. 뭔가 고추장 소스 같은 느낌도 나고. 뭐가 식사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거 뭐가 들어간 거예요? 네, 강렬함이 올라옵니다, 이제. 와, 맵찔이들은 조심하게, 조심하게. 불닭. 많이 끓이네. 불닭. 이게 불닭이네. 오, 저 좋더라고요. 신선합니다. 야, 정말. 오, 아이들을 가르는. 그게 재밌네. 오유, 오, 콘치즈도 보이고. 와우, 와우. 계란빵이네 이제는. 오. 맛별로 다 먹으면은 간식이 아니라 그냥 식사 한 끼로 해도 되겠는데요. 잘못 먹으면 또 이만 다 돼요. 팔색조의 매력을 가진 붕어빵 8마리 모두 클리어. 소화도 시킬 겸 이번에는 먹거리 천국 동문시장으로 향했는데요. 아, 이곳엔 시장. 어떤 간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요즘에 시장도 맛집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베이커리인가요? 뭐 저는 디저트라고 얘기를 듣고 왔는데 다 빵밖에 없는데? 아, 디저트 종류의 빵이죠. 디저트 네. 종류의 빵이다? 네네. 소금빵을 이용해서 만드는 아이스크림. 소금빵을 이용한 아이스크림? 예, 아이스크림 디저트. 소금빵은 약간 짭짤하죠. 그렇죠. 소금이. 아이스크림 달콤하죠. 그렇죠. 단짠의 극강의 조합이라. 단짠을 잘 잡았습니다. 소금빵과 아이스크림의 콜라보는 SNS에서도 인기였는데요. 저는 저게 아까 뭔가 했는데 소금빵이었군요. 지금 겨울인데 아이스크림 디저트를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추울 땐 아이스크림이라고 생각해서. 역시 배우신 분이에요. 추울 땐 아이스크림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는 거지. 네. 계절이. 무슨 상관인가요? 추울 땐 아이스크림이 정말 맛있거든요. 추운 겨울 먹는 아이스크림. 야, 이게 바로 인행치행이죠. 캐릭터 같은데. 왜 타이어 유령 같기도 하고. 뭔가 울라프. 야, 눈사람. 저거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겠어요. 그러니까. 빵이랑 같이. 소스처럼 이렇게. 역시 아이스크림은 겨울이지. 지금 관광객분들 패딩 입고 다니시는 거 보이시죠? 지금 저는 밖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습니다. 와, 저는 어릴 적부터 이런 빵에다가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먹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 단짠 단짠. 부드러운데 또 빵은 쫄깃쫄깃하니까 또 식감이 좋고. 분명히 추울 텐데. 아, 춥긴 추웠어요. 쫄깃쫄깃하면서. 이가 많이 시려졌을 것 같아요. 시원하고 달짝지근함이. 굉장히 조화를 잘 이루어집니다. 겨울의 낭만이 가득한 두 번째 간식도 클리어. 4시가 다 돼가는 오후, 이번엔 신제주로 향했는데요. 세 번째 간식은 바로 호떡입니다. 저기는 호떡인가요? 호떡 굽는 냄새 맡고 지금 줄 서게 마련인데. 요즘에 되게 핫한 여러분, 곳입니다. 저기. 오픈하기도 전에 줄 섰어요. 호떡집에. 드디어 오픈 10분 전. 어느덧 제 뒤로도 손님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형제인가봐. 네. 누가 여기 당연히 여기가 형이겠지. 네. 어디서 왔어요? 그 함덕에서 왔어요. 뭐? 네. 와, 이렇게 줄 서서 먹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빨리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좋기도 하고. 예, 네, 소문난 호떡이니까. 네. 기대감이 좀 넘치죠? 제 뒷손님은 서귀포에서 왔더라고요. 이야. 지금 오픈하자마자 와서 줄 섰는데요. 40분 기다렸습니다. 오늘 내로 먹을 수 있을까 하고 기다리다 보니 드디어 거의 앞까지 도착했습니다. 아니, 지금 해 떨어졌어요. 네, 사장님. 해 떨어졌어요. 올라가지고 우리 돈으로 꺼주러 왔습니다. 네. 지금 호떡 하루에 몇 개 정도 판매하세요?
대략 한 350개 정도. 350개. 뭔가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만의 비법이 있을까요? 일반 숙성은 같이 거친 게 아니고 발효 식품이기 때문에 네네. 그거 맛있어요. 아, 발효가 잘 돼 있어서. 발효. 여기 보니까 저기 뽀글뽀글뽀글뽀글 네. 막 올라와요. 이제 꿀과 특제 파마산 치즈까지 뿌려주면 완성. 5시에 오픈한다 그래서 저희가 4시에 왔거든요. 그래서 좀 방심을 했어요. 솔직히 진짜 지금 6시입니다. 정확히 6시. 1시간 만에 호떡을 내 뿜에. 와. 그런데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겨울 간식은 추울 때가 더 맛있다. 추워요. 긴 시간을 기다려 어렵게 획득한 호떡. 길었던 줄만큼이나 호떡의 치즈도 쫙쫙 늘어났는데요. 아, 맛있다. 특히 호떡은 일단 그 반죽향이 굉장히 구수하고 되게 좋아야 돼. 그리고 이 기름진 이 향과 기름과 굉장히 잘 조화롭게 돼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고소하니 고소하니 반죽이 정말 잘 돼 있습니다. 호떡은 역시 뜨거울 때 먹어야 제맛이죠. 치즈도 살아있는 살아있어. 아, 맛있다. 뒤에 짭짤하게 다가오는 이 파마산 치즈의 향이 굉장히 좋네요. 와, 지금 이거 먹고 있는데 지금 뒤에 줄 선 분들 너무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그냥 하나 두 개만 딱 사서 빨리 뒤에 분들 양보할 걸 여덟 개나 사버려가지고. 와, 이거 기다리는 행복이 있어요. 먹으니까 행복해지네요. 그 한 시간 기다린 게 싹 잊혀집니다. 맛있네요. 유명한 이유가 있어. 집에 가서 먹으려고 많이 주문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호떡을 또 저렇게 먹을 수 있네요. 네, 뭐 겨울 간식으로 아주 그냥 푸짐하게 드시고 오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부럽다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저렇게 오픈런을 해도 저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실제로 기다리신 거죠? 실제로 기다렸습니다. 네. 5시에 오픈한다고 해서 네. 저희 제작진이랑 함께 4시에 갔거든요. 그런데 6시에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와. 그런데 줄 서는 집들은 줄 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게 또 줄 서고 또 추운 바깥에서 먹는 그 호떡의 맛. 네. 정말 좋긴 좋았습니다. 네. 너무 느낌이 좋았어요. 네. 그래요. 정종호 리포터는 뭐가 제일 맛있어 보였어요? 전 저 중에 그 소금빵에 아이스크림을 먹는 소푸마. 소푸마. 네. 단짠단짠이 저렇게도 좀 적용될 수 있구나. 네. 저 꼭 한번 가서. 네. 저희 세 명 거만 몰래 사올게요. 이게 또 겨울에 먹는 또 아이스크림 또 맛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사장님께서 그 개발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빵을 제빵을 직접 하시는데 옆에 제빵사 분들께서 소금빵을 먹다가 만들다가 이렇게 아이스크림에 푹 찍어서 먹는 모습을 보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작은 아이디어, 이 발상의 전환이 새로운 또 음식을 만들어내고 디저트를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그 붕어빵, 8가지요? 8가지 종류의 그 붕어빵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진짜 다 하나씩 맛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골라먹는 재미. 아니, 우리 기회가 된다면 우리 같이 제작진 빼고 우리 오픈런을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너무 반가운 말씀입니다. 네, 오늘 겨울 간식 자연국 리포터 오늘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소소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정정우 리포터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자, 행복한 삼촌들의 행복한 이야기. 네. 자, 제가 만나본 분은요, 지금 한창 우리 제주가 감귤 향이 너무나 가득한, 네. 감귤이 너무나 무르익어가는 그런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감귤 산업을 이렇게 맨 앞선에서 이끌고 계신 그런 특별한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뭐 대장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사실 감귤 산업은 제주도민들 많은 분들이 감귤 농사 짓잖아요. 그럼요. 예. 따로 뭐 대장이라고 할 분이 계신가요? 혹시 막 이렇게 그 도청 시청 어디 관계된 감귤 관련된 어디 유통가 분들이 소개하시는 건가요? 네. 그분들도 물론 수고가 많으시고 네. 감귤 산업에서 너무나 인력을 충분하신 분이시겠지만 제가 만난 분은요 놀라지 마십시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그렇죠. 네. 만나보겠습니다. 빨리 보여주세요. 와, 2024년도 갑진년 풀의 정경의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 그리고 오늘 새해 첫 촬영이에요. 아, 근데 뭐 다 귤밭이네? 오늘 뭐 또 밭에 가나요? 그렇죠. 저 하면 또 밭 전문 리포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겨울철의 대표 과일인 귤밭을 찾아봤습니다. 겨울철 귤 많이 피었죠. 귤이야, 우리 제주 귤이야. 뭐 건강에도 좋고 뭐 천연 비타민. 하지만 이 겨울철 최고의 간식은 호떡, 붕어빵. 아, 역시 제주 따위 감귤 귀한 줄 모르시네요. 근데 오늘 이곳에 감귤 재배하시는 분을 만나면 좀 생각이 달라지실걸요? 아이고, 역시 올해도 짝꿍은 정현진 PD군요. 안 바뀌네요. 티키타카가 잘 되고 있어. 네. 아, 뭐 귤이 맛있어서 귤이지. 일단 가보시죠. 네. 가시죠. 아, 또 다 귤이지 뭐. 그래도 좋다 그래도 귤밭 소니까. 아, 여기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어? 여기 계시네. 아유,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강만희 삼촌을 소개합니다. 아, 이분이군요. 네. 자타공인 서귀포시에서 인정한 감귤 명인 1호랍니다. 명인이에요? 자, 1호. 제가 오늘 이제 온 이유는 이 제주 감귤의 대가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 이분 제주 감귤 하게 되면 계신 모든 삼촌들이 다 대가죠. 제주 감귤은 워낙 다 우수하고 맛있으니까. 그러면 한번 맛보실래요? 아유, 저도 한 귤 하거든요. 귤남 또 제주. 어? 먹어보고 또 그렇게. 응? 아, 그러니까 약간 요 연출하신 거 아니에요? 저런 귤은 처음 먹어봤어요. 아, 그 정도예요? 네. 배가 불렀는데도 계속 먹고 싶은 맛이에요. 아니, 잠깐만. 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게 귤 맛있는 거는 다 알고 있고. 물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것도 알고 있는데, 이야, 우리 대가님께서 좀 특별한 그 종자를 가지고 이제 귤을 또 하셨다 보다, 그러면. 아닙니다. 뭐 다 제주도에 있는 조생 감귤, 온주밀 감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은 겁니다. 일반 귤이에요? 예. 일반 온주밀 감 맞고요. 명인 인증도 비가리 온주 품목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화학비료 전혀 안 주고. 제초제 전혀 안 주고 유기물 필요만 뭐 여기 지금 시중에 나오는 범분, 닭통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또 회사에 또 속으로 그런 것도 안 주고. 남다른 농법으로 명인에까지 오른 강만희 삼촌. 지금의 이득이까지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고 하는데요. 뭐 초등학교 5학년 때 밀감나무 접어쳤던 스승. 네. 그 일요일 나가가지고 배웠지 않습니까? 이제는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네, 뭐 이제는 뭐 그 정말 최고의 밀감과 최고의 가격을 받고 쟁이도 내 밥 먹고 할만이 해지니까 보람이 나죠. 아, 이거 말씀하시면서 뭔가 좀 눈가가 좀 촉촉해지신 거 보니까 지금에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또 우리 가족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고생이 많았지. 지금 명인 1호가 되기까지 정말 수많은 짓고. 역경들을 딛고 올라왔기 때문에 정말 이런 말 나면 자신. 네. 명인 선정 기준은 단 세 가지. 패거리 없이 매년 생산할 것, 평균 당도보다 2브릭스 높을 것, 평균 생산량보다 30% 높을 것인데요. 얼마나 명인의 감귤이 맛있었으면 3kg 한 박스에 8만 5천 원 경매가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명인 1호 네. 그 타이틀을 이제 받고 계신데 기분이 어떠세요? 그거 처음 받을 때는 좀 담담했습니다. 처음 그 서귀포시 농정과에서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해달라 하니까 전 배운 것도 없고 지식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걸 교육을 명인 중에 교육을 해달라는데 이게 쉬운 일이지 않습니다. 다 농사들은 다 오래 지으니까 다 잘 나가는 분들인데 제가 거기서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를 예? 좀 완전 담담해서 아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다 보니까 뭐 찾아오는 분들 부담이 좀 있으셨겠네요. 부담이 컸죠. 네. 약간 이 소리 뭐예요? 인터뷰 중에도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맛있어 진짜. 아우 달콤달콤. 아니 무슨 감귤 그 바꿔가지고 다 걷어내고 올 생각이에요? 아 난 저기 자영국 씨가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겁부터 나네. 여보 지금 밝게 태산인데 지금 장갑 벗으면 어떡해 빨리. 지금 그 농가 멘토 해들 시간이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멘토. 멘토? 예, 감귤 농사 짓는데 멘토를. 가기 싫은 거예요 지금 표정이 지금. 가서 좀 이야기를 해주고 와야 돼요. 아, 나 더 먹어야 되는데 지금. 아, 이제 낄끄디끌 쳐다보면서. 좀 더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니, 가기 싫은 표정이야 여기서. 지금. 이곳은 명인님의 제자가 운영하는 또 다른 감귤밭인데요. 기록의 흔적이 척 봐도 심상치가 않죠. 강만희 명인은 이렇게 직접 농장으로 확인을 다니며 나무의 상태를 점검하고 생장 시기별로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전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차. 야, 이거 여기 와보니까 아 우리 스승님께서 제자에게 어떤 가르침을 줬는지 일단 이 주변만 봐도 알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저 기록하고 메모한 거 보십시오. 이게 와. 정말 이렇게 정리하는 분들이 몇 분 없어요. 그렇다면 대표님도 이렇게 정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머릿속에. 그때 머릿속에 다 항상 느끼는 게 뛰어난 감각도 있지만은 머릿속에는 온갖 감귤에 대한 이미지 트레이닝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감귤 난 거 보면 마치 병원장이 환자를 진단하듯이 딱 보는 순간 요거는 어떠어떠한 결핍이다, 부족이다, 과잉이다, 과다다는 것을 바로 평가하는 병원장으로 말하면 아주 엘리트 의사. 그래서 그런 게 감각적인 거와 머릿속에 생각하는 이미지 트레이닝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바탕으로 항상 지도전을 받고 저는 이렇게 기록하는 게 원래 몸의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어서 저는 가고 나면 항상 이렇게 6년치 일지를 기록해가지고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연구 고민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시네요. 네. 그리고 이곳은 하레리인데요. 여기 역시 또 다른 제자의 밭이라고 합니다. 아 대표님 뭐 어디 이렇게 바쁘게 가시나 했더니 옆에 계신 이분도 누굽니까 대체? 아 1919년도부터 네. 이제 멘토를 해주는 밭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이제 나무를 수확을 다 했다니까 이제 멘토를 해주려고. 오. 우리 대표님의 제자. 맞습니까? 아, 예. 수확을 마쳤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내년을 위한 또 다른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자체적으로 그 스승님의 농법은 네. 좀 광합성 농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농법 자체가 초점이 다 이제 식물들이 어쨌든 광합성을 해서 귤한테 맛있는 영양분을 많이 전달할 수 있도록 모든 다 그렇죠. 예. 3월 달부터 모든 농작업이 다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녹심을 너무 많이 부리지 말고 열매를 너무 많이 달고 가면은 엄마가 힘드니까 이제 생산된 양분을 100% 이제 열매로 가게 하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엄마가 네. 힘드니까 적당히 해야 된다. 네. 아, 나름 또 철학적인 가르침이 또 있어요. 감귤 얘기하면서 예. 엄마 얘기하니까 괜히 눈물 나요. 아, 우리 제자가 좀 어느 정도까지 왔다. 좀 이제 평가하시긴 또 어떠세요? 아주 지금 현재는 정말 저 못지않게 지금 많이 달라지고 뭐 시세도 잘 받고 당도도 잘 만들고 있고 스승님이 안 나가셔서 덕분에 그 전국 이제 과일대회 나갔다가 이제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와. 다 이제 모든 게 다 스승님 덕분에 저분은 전국 대회를 나갔다고 쾌거라고 생각하고 스승님의 농가의 제자가 농사의 것은 네. 생산이 아니고 소비자 손에 들어갈 때까지 이제 그런 부분까지 많이 신경을 쓰시는 거에 대해서 많이 감명을 받고 이제 도착하고 있습니다. 본인 농사 지으랴, 제자들 양성하랴, 게다가 직접 나무들을 확인하러 일일이 농장 방문까지. 오늘도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강만희 명인입니다. 바라는 거야 뭐 지금까지 해오던 거 더 안 되면 안 되고 더 잘하려고만 노력하고 하고 있고 어쩌면 밀감 추세도 어느 정도를 유지해 줘야 또 딴 농가도 그만큼 이제 올라오잖아요. 공판장에도 최고 시세를 만들어 줘야 밑에 것이 때려 따라 올라와요.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좋습니다. 제주 감귤의 품질과 위상을 높이고 다른 농가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자신만의 노하우 전술을 아끼지 않는 강만희 명인님. 앞으로도 강만희 명인님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 감귤 보면서 감귤에 뭔 장인? 뭘 만들길래 장인인가라고 하겠지만 명품 감귤을 만드는 분, 이분이 바로 이제 장인이라는 거를 네. 아마 오늘 방송 보시면서 새롭게 알게 된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맛보고 싶다. 하나 안 갖고 왔죠. 제가 이만큼 네. 가지고 왔다가 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는 길에 하나 따놓다 보니까 비어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아까 먹는 거 보니까 표정이 진심, 침만 안 흘렸지. 너무 맛있게 드시던데요. 네, 지금도 제 손톱이 노래져 있는데요. 네. 야, 근데 이게 걱정돼요, 저는. 네. 우리 명인님께서 좀 네. 건강이 좀 걱정되는 게 왜요? 저렇게 당도가 높은 귤을 매일 드시면 당뇨라고 힘드실까봐 건강 걱정인 거 아니고 당뇨가 걱정돼요. 당뇨가 맛도 보면서 해야 되니까 건강은 네. 괜찮으시죠? 아유, 당도는 물론 이제 확실하지만 네. 당도보다 비타민 함량이 너무나 풍부해가지고 네. 아까 화면에 우리 명인분 피부 보셨어요? 매끈하시고 좋아요. 네. 엄청 동안이세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감귤 산업에 대한 열정이 있다 보니까 네.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도 그래요?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명인의 품격이 느껴진다는 게 목소리가 이렇게 좀 쫙 깔리면서 이게 조근조근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뭔가 이렇게 쏙쏙 들어오면서 맞아요. 이미지 메이킹을 참 잘하셨다. 라는 생각이 들고, 네. 대학나무를 엄마라고 표현, 우리가 이제 감귤나무를 대학나무라고 하는데, 그런 엄마의 마음을 표현했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근데 저는 아까 그 화면 보다가 전 자막 사고 난 줄 알았잖아요. 왜요, 왜요? 아까 3kg 가격이 나왔는데, 네. 3만 5천 원 아니죠? 깜짝 놀랐어요. 8만 5천 원 맞는 거죠? 8만 5천 원 정확합니다. 아까 8만 5천 원이라고 나왔길래. 네. 그래도 우리 뭐 맛있는 것에 이렇게 돈 쓰는 거는 좀 약간 억울하지 않잖아요. 그럼요. 평소에도 애플 망고라든지 네. 뭐 샤인머스켓이라든지 네. 뭐 가격이 비싸도 저희 뭐 사 먹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많이 사 먹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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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는 맛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감귤을 우리가 접하는 태도가 그냥 우리는 제주도에 사는 분들은요 그냥 흔하게 옆에서 누가 조금씩 나눠 먹기도 하니까 맞아요. 되게 조금 과소평가하는 분들이 맞아요. 많은데 사실 감귤나무는 대학나무라고 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그거 감귤 팔아가지고 대학 보내고 했을 정도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전에 그 명성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감귤 명인들을 통해서 감귤 산업이 좀 더 확장되고 또 우리가 이런 온주밀감 말고도 또 이런 그 또 천혜향이나 뭐 이런 그 또 한라봉이라든가 네네. 여러 가지 또 우리 그 감귤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예, 이런 감귤들도 좀 활성화시켜서 제주의 대표 과일 이 감귤이 정말 그 명성을 다시 찾는 날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도 농가와 함께 뭐 유통에 계신 분들 또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니까요. 조만간 또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정종호 씨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맛있어. 귤 좀 가져오세요. 가져와야지. 네. 아, 먹고 제가, 싶잖아요. 제가 꼭 다음에 다 사오겠습니다. 네. 네. 사 먹죠. 네. 네, 이번 시간은 TV와 라디오의 만남, 제주 MBC 라디오 제주시대 시사 전망대 시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슈로 이야기를 나눠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시사 전망대 함께한 날이죠. 오늘은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안녕하시죠?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두 분. 저는 멀쩡하고요. 예. 함께 복을 나누겠습니다. 가정과 댁내 뭐 두루두루 전부 편안하시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이맘때쯤 되면은 연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지사, 교육감, 도의장 저희가 이 세 분의 신년사, 신년 인터뷰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영훈 도지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년사에서 거론한 내용들 보니까요. 일단 뭐 대표 공약들 15분 도시 제주, 그다음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이 먼저 나오고 좀 관심 있게 보였던 거는 첨단 기술과 관련된 문제, 미래산업 먹거리 문제를 거론을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가 됐다라는 취지의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신년사 중에서 좀 나는 이게 좀 눈에 띄던데라고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그 작년에 이제 서귀포 해상에서 로켓 발사를 했죠. 인공위성 발사를 했죠. 이제 그거를 상당히 그 뭔가 그 자신감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될까 하는 어떤 그 의구심이 있었는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그런데 사실 지난 작년도에 그 로켓 발사는 뭐 제주도에서 로켓을 만든 건 아니고요. 그렇죠. 사전에 잘 보도가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뭐 언제 발사된 거지, 어떻게 발사된 거지 하면서. 아, 그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 제주도에서 우주 산업의 어떤 메카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이른감이 있지만 어쨌든 제주도가 로켓 발사 그런 위성 발사의 최적지라는 거는 확인이 된 셈이다. 그 단기간에 그렇게 바지선에 쏴 올린 정도 되니까 관련 산업의 어떤 그 발전할 수 있는 계기는 될 것 같다. 인공성의 제작이라든가 제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눈에 띄었습니다. 우주 산업을 좀 언급한 부분들이 눈에 띄었었다. 참고로 그 한화 시스템에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에 또 로켓 기술이 거기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도 또 그 좀 알고 있긴 했었습니다. 그 반전 그렇죠. 분들께서는 좀 관심 있게 제가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오영훈 지사는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쯤에는 이 미래 산업과 관련해서 확실한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게 도민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 신년사에서 상당히 팩트 중심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린 수소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UAM이 될 거 이렇게 방향성을 정리했고요. 뭐 스마트 산업 단지도 거의 이제 가셔야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올해 정도에는 이제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게 나오는데 그렇죠. 일자리 이런 것들과 직접적 연계가 있는지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고 다만 아쉬운 것은 도민 입장에서는 이제 미래 전략도 되게 중요하긴 하나 현재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가지 일을 두 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 조금 부족했던 측면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좀 얘기 나눠봐야죠. 김광수 교육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교육청 관련된 이야기인데 도민 소통을 강화해서 교육 현안을 풀겠다. 그다음에 뭐 아이들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겠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통을 많이 강조를 하면서 조금 이제 하나 관심계가 가는 부분은 교육 체제. 당장은 아니더라도 교육 체제 개편과 관련된 거는 좀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의 그 말이 나왔더라고요. 구체적인 문제로는 신제주 지역의 여고가 지금 없죠. 이제 고 신설 문제라든가 그다음 이제 제주도 전역에 관련된 문제로 예술고, 체육고 이런 것들을 선실할 거냐 뭐 이런 말씀들을 좀 하셨어요. 다만 이제 예술고, 체육고에 대해서는 작년 한 해에 좀 상당히 많은 관심들이 있었는데 지금 학생 숫자가 줄어들고 뭐 이런 측면에서 그런 이제 전문 고등학교를 과연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약간 좀 소극적인 좀 본인도 좀 공약에 비해서 후퇴한 감이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좀 바라보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 신중하게 가는 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교육 관심 많으시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뭐 저는 김광수 교육감님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는 잘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신년사 관련해서는 크게 이슈는 없는데 약간 뭐랄까 그 소위 이제 임팩트 있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명료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지난 한 해 계속 문제가 됐던 게 교권보 관련된 부분이었었고 그다음에 학생인권 조례가 좀 충남인가요? 거기서 폐지가 일단 됐고 근데 김광수 교육감은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또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대외적으로는 이제 논란은 아니고 의외였다는 반응이 있었죠. 왜냐하면 굳이 구분하면 보수 교육감이니까 폐지에 찬성할 것으로 봤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으셨기 때문에 뭐 저는 이미 만들어진 제도에 대해서 존중했다는 측면에서는 뭐. 사실은 이제 고마움과 함께 뭐 결단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제 실용적인 접근을 하시는 분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인권 조례의 내용들이 제주에서 현실적인 교육권 교육 현장에서 문제를 만들어낸다든가 그런 것들이 충돌이 발생하면 문제되면 굳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일부러 그거를 뭐 개편안에 만회해가지고 논란을 만들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이제 교육청 내부 일부의 의견은. 소통은 김광수처럼 정책은 이성문처럼 해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가보자라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문 교육감 정책을 모두가 반대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니 뭐 아이비도 다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정책적인 측면을 그냥 끌고 가면서 특별하게 막 그 정책적인 혼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도의회도 잠깐 다뤄볼까요? 그 김경학 도의장이 좀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 경제, 민생경제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의회의 역할에 집중하겠다.
더불어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바로 서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좀 원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다시 한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이지만 메시지로 보면 상당히 잘하신 거죠. 도청이가 그렇죠. 경제가 어려운데 예. 도의회가 도민의 뜻을 받들어서 민생 경제에 집중하겠다라는 건 상당히 예. 메시지를 잘 내신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이제 악도 지사 관련해서 예. 이제 사법 리스크 오래 있는 거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은 도민들은 다 이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예. 이제 리더십이 좀 어떻게 될지 이제 장래가 불투명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도의회 의장은 의장께서 어떤 도의회를 대표해서 예예. 제주도의 그 한 축을 담당하는 의회의 위상이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원론적인 어떤 정말 정답 같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상당히 이제 보기 좋았습니다. 아, 그 저 선고까지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다. 아, 뭐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이제 그 제주도의 어떤 정치적인 안정 뭐 이런 예. 측면에서는 도의회 의장이 또 어떤 말을 하느냐, 뭐 또 너무 또 민감한 어떤 현재 이슈에 대해서 예. 얘기하고 그러면 그것도 어떤 새로운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예. 소위 말해서 그냥. 교과서적인 대답이 신년사가 나왔는데 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흠을 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견제 부분도 꽤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그 도지사도 민주당, 그 국회 의회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예. 또 한번 의식해서 좀 발언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제가 볼 때는 의회 다수당과 집행부가 같은 당이기 때문에 예. 본연의 역할에 더 충실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당파성을 초월해서 의회는 의회의 예. 역할을 가겠다라는 네네. 부분. 이게 만일에 두 세력이 팽팽하게 해서 야당이 지나치게 견제를 한다 이렇게 되면 예. 여당 출신의 또 의장은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여지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의회는 당파를 초월해서 자기 역할을 하겠다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예.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참 바람직한 말씀을 하신 거죠. 예. 제가 본 건 당파를 초월한 게 아니고 경험치지만 예. 집행부 견제는 민주당이 더 많이 합니다. 오히려 예. 예. 활동을 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쪽 의원님들은 예. 오히려 더 협력적이거나 우호적인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지역 사업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행정체제 개편 예. 관련해서도 예.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적극적으로 지사의 정책 방향을 지지하는 예. 반면에 예. 민주당 관련된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주 정치의 좀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가 짧게나마 도지사, 교육감 그리고 도의회 의장의 신년사, 신년 인터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번 좀 다뤄봤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2부에서 재밌는 선거 얘기해 보도록 하죠. 예, 고맙습니다. 네, 올해 첫 시사 전망대는 2024년 새해 또 새로운 계획과 또 정책들을 담은 내용으로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또 소개하는 도지사와 또 교육감 또 도의장의 신년사를 들으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올해 도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처음에 이제 문을 열 때 신년 계획에 대한 얘기 말씀을 드렸죠. 많은 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도전하는 건강에 대한 어떤 목표들 많이 잡고 계신데 그 중에서 이제 체중 조절 또 뭐 건강 증진 뭐 이런 목표들을 잡고 계시는데요.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도민 리포터가 정말 신나는 방법으로 운동하는 법을 소개해 드린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화려하신 분들께서 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주 MBC에서 왔는데요. 여기 도민 리포터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혹시 오늘 도민 리포터 시청하시나요? 누구시죠? 누구? 너 아닌데? 도민 리포터? 누구? 아, 나 그 하실 분 누군지 생각이 나. 누구? 한사부 선생님. 한사부 선생님 지금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시죠? 한사부 선생님? 저쪽에 사는 한사부 선생님! 많이 저 찾아왔어요! 아유. 야, 우리 또 감귤도둑. 예, 감귤도둑. 우리 형님이 나오셨네. 우리 텐션 어마어마하시네. 우리 자영동 리포터하고 같이 출연하셨던 분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중반은 이렇게 화려해요. 여기 복장도. 안녕하세요. 텐션 봐, 텐션 봐. 오늘은 도민 리포터 현준비입니다. 물 만났는데요? 자, 2024년 같은 년. 자, 새해 여러분들 계획을 세우셨나요? 자, 여러분들의 새해 계획 단골 메뉴죠. 바로 다이어트와 운동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내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인가? 하시는 분들! 자, 저 현장 밖에 주방 댄스 어떠신가요? 굉장히 집중하게 돼요. 자, 집중하게 돼요. 빠져들어. 지금도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요. 자, 여러분들!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자, 튼튼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뭘까요? 건강한 모습!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와. 와, 에너지가 너무 넘치시네요. 와. 신나네요. 아니, 우리의 마음을 훔치셨네, 이분은. 아. 뭐 동작이 말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나오네. 아, 이게 여러 가지구나. 자, 라틴의 꽃, 바로 쌀쌀! 리듬입니다. 쌀쌀 리듬은요. 자, 원, 투, 쓰리. 그리고 파이브, 식스, 할분의 6박자에 신나는 리듬인데. 아니, 저거는 형국 씨가 해도 잘할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준비를 많이 하면요. 저처럼 유연도 해지고요. 와. 자, 자세 교정도 완벽하죠. 춤을 못 춰도 같이 있으면 잘 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확실히 저 춤을 보고 저런 모습을 보니까 제가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이거 보면서 지금 들썩들썩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 지금 제 다리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같이 따라해 보세요. 또 갑자기 치킨. 갑자기 왜 치킨? 배달? 배달? 아우. 자, 여러분들 지금 뭔가를 드시고 있나요? 자, 지금 뭔가를 드시고 있다면 그거는 지금 한순간의 행복일 뿐입니다. 자, 2024년 여러분의 행복, 건강한 행복을 원하신다면 저희에게 춤바 댄스를 함께 하시죠. 자, 치킨 잘라. 아니, 먹었으니까 이제 운동을 해. 에이! 에이! 묘하게 저분의 말에 빠져들고 있어. 자, 여러분들, 저는 족발! 아, 족발! 치킨! 담배! 자, 여러분, 저는 순대! 떡볶이! 떡볶이! 짜장면, 탕수육, 짬뽕, 안 돼! 안 돼! 오늘만 먹으면 안 돼? 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춤만 추고 끝나는 리포팅이 아니겠죠? 정말 색다른데요? 아니, 그러니까 다양한 운동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꼭 따라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풀 영상이 있으면 좋겠다. 따라할 수 있게. 동작도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치셨어, 이제? 누우셨어요. 누웠다. 자, 자꾸 지치시는 분, 허약하신 분, 심장이 약하신 분들. 저와 함께 줌바 댄스를 하면요, 그런 부분 싹 사라지실 겁니다. 자, 신상이 안 좋으신 분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네, 무리하시면 안 돼요. 렛츠고! 자, 사람들은 쉽게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올 한 해 즐겁게 보내고 싶으신 분!
그리고 건강을 꾸준히 유지하고 싶으신 분은요, 저 형사와 함께 즐거운 운동, 줌바 댄스,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바에 분위를 하겠는데요. 네, 그런 방식의 리포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시. 끝나고 밥은 먹겠죠. 네, 어깨가 이렇게 들썩이는 박자에 힘 있는 이 동작들이 모여가지고 막 손 흔들고 막 흔드니까. 야, 새해를 여는데 뭔가 좀 힘차게 새해를 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아, 지금 계속 네.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엉덩이도 자꾸 막 움직이고 네. 막 왠지 막 우리가 막 움직여야 될 것 네. 같아. 어, 이게 네. 한 시간에 천 칼로리를 이렇게 소비한다는 정보가 네. 굉장히 저한테는 혹하게 다가오는데 아, 이게 또 2024년도 새해 목표를 줌바로 해야 되나? 야, 네. 한 시간에 천 칼로리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네. 아니 어쩌면 이제 2024년도가 줌바의 바람이 불지 않을까. 제주도. 아, 어, 너무 신났어요, 이렇게. 저희 제주 MBC가 한몫하는 네. 건가요? 아, 네. 어, 긴장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운동을 한다는 게 사실 이게 뭐 어려운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하면서 음악과 함께 거기에 내가 몸을 맡기고 흔들고 움직이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근데 심장이 약하신 분은 무리하시지 마시라는 거.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건강하고 또 이렇게 활기가 넘치는 그런 운동으로 또 마음을 잡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자, 오늘 정말 좀 흥겹게, 달콤하고 뭔가 좀 흥분이 되고 뭔가 재미있는 그런 활기찬 시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올해 로그인 제주도 더욱더 열심히 발로 뛰는 또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또 2024년 또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등을 담은 2024년 제주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공개했는데요. 그중에 내용을 봤더니 탐나는 전의 운영 방식이 가맹점 혜택 방식에서 포인트 방식으로 변경이 된다고 하고요. 또 이 난임 부부들에게 시술비가 지원되는 등 50가지의 이런 시책과 제도들이 또 변경되거나 신설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꼼꼼하게 잘 확인하시고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외에도 다른 또 제도들이 또 있죠. 네. 네. 자, 한도 내에서 이사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 있다고 그 청년 합니다. 청년 이사 비용 지원이죠. 맞습니다. 예. 네. 풍족하진 않겠지만요. 네.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외국인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네, 네. 올 때마다 좀 당황스러워요. 메뉴판. 그러니까요. 아. 메뉴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이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렇게 QR코드를 통해서 다국어 메뉴 번역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한다고 하니까 네,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2024년도에는 긴장할 필요가 없겠어요. 네. 그래요. 아, 이런 제도들, 좋은 제도들 잘 확인하시고 또 이렇게 찾아보는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희 마무리하면서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